시즌 중반부터 합류를 했습니다만 후베니 레이에서 올라온 선수 중에서는 가장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가장 성공적이에요. 박스 안으로 진입이 됐습니다. 지그자그 드리블 그리고 수비 맞고 나갔고요. 나가기 직전에 몸을 틀면서 크로스를 올려줬습니다만 중앙 수비에 걸렸습니다. 높은 타점의 헤더 돌아섰습니다. 짧은 패스를 찍어 차줬습니다. 네. 이델 패스를 시도를 했습니다만 먼저 눈치챘던 마르케타. 에브로는 오늘 오스카 발레로 선수가 징계고요. 예. 엘리치 마우레타 선수와 이반 포르테 선수가 또 부상이거든요. 반면에 이제 바르셀로나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보루아 로페스 선수가 징계예요. 네. 그리고 마를론 선수와 알레냐 선수는 1군에 차출이 됐고 기존에 부상을 입었던 선수들은 또 계속 부상입니다. 그래서 두 팀 모두가 지금 100% 상태는 아닙니다만 그 선수들을 제외하면은 지금 아주 베스트 멤버끼리의 대결입니다. 네. 그런 만큼 오늘 마지막 라운드 경기 좀 좋은 경기력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명에게 둘러싸이면서 공은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뒤쪽으로 길게. 네, 이 선수가 이제 무스타파, 에브로의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세네갈 선수죠. 네. 그러니까 에브로가 이 선수를 제외를 하고면 거의 다 이제 전부 다 스페인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역시 라리가 경력이 있는 선수들이 역시 여러 명 또 포진하고 있어요. 꽤 많아요. 네. 자, 중앙 쪽에서 돌아서는 과정에서 반칙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전략적인 파울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상대의 역습을 늦게.